지금 호주 옆에 바로 옆에 있죠. 뉴칼레도니아. 프랑스의 영토라고 합니다. 호주 바로 옆인데요. 지금 저 뉴칼레도니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지금 5월 달부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소요사태 일어나 비상사태다. 지금 호주 바로 옆에 있는 저 뉴칼레도니아라는 섬 지역에서 폭동이 계속 일어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호주 옆에 있는데 프랑스 영토예요. 프랑스 영토. 프랑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자, 프랑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려나? 여기서 일로 가야 되나? 여기서 일로 가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벨칼레도니라고도 합니다. 뉴칼레도니아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또 프랑스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또 어디야?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려나 한번 거리 측정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가는 게 빠른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이게 구글맵이 좋은 게 지구가 둥근 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긋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 직선으로 이렇게 그을 것 같지만 지구가 둥근 거를 감안해서 되더라고. 그럼 몇 킬로야? 17,021.82km네요. 17,000km네. 17,000km. 야, 엄청 멀다. 자, 근데 요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베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베타적 경제수역이에요. EEZ라고 하죠. EEZ.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베타적 경제수역 면적이 넓은 게 1위와 2위를 다투는 게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미국의 베타적 경제수역은 요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괌 있죠? 호주가 여기 있어요. 괌이랑 하와이랑 해가지고 쫙. 야, 여기도 뭐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는 베타적 경제수역이 얼마나 되려나 봤는데 이래. 이 섬이 많아야 돼. 그래서 섬이 지금 이것도 여기 있는 섬도 작은데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지도의 왜곡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섬이 많고 봐야 돼 섬이. 자, 베타적 경제수역이 뭐예요? 영해기선. 영해가 또 여기서 이제 몇 킬로미터 이제 바깥에서부터 영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를 쭉 그었을 때의 해역을 베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 겹쳐요 지금. 여기서 200해리를 그었더니 여기까지 와. 일본도 그었더니 여기까지 오는 거야. 겹쳐. 이런 데는 쇼부를 쳐야 됩니다. 쇼부를 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200해리 그었더니 중국에서 그었더니 겹쳐. 이런 데는 쇼부를 쳐야 돼요. 아, 이런 머리 아픕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겹치는 데가 없어. 그럼 그냥 200해리 긋는 거예요. 그냥 360도 200해리가 다 베타적 경제수역인 거야. 이런 섬이 있으면, 다른 나라랑 안 겹치면은. 나라에 섬이 있어야 돼요, 섬이. 자, 근데 여기 호주 옆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뭐죠? 여기가 바로 뉴칼레도니아입니다. 씹어졌습니다. 여기가 뉴칼레도니아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다, 이 말이야, 지금. 자, 이 베타적 경제수역이 왜 중요하냐? 이 베타적 경제수역은 이 아래에, 베타적 경제수역 아래에 있는 천연자원 탐사, 개발, 이 권한을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랑 겹치기 때문에 쇼부를 쳐야 되고 머리 아픈 게 있죠. 아무튼간에 이 EEZ 프랑스 정말 넓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식민지들을 포기하지 않은 데가 아직도 꽤 많다는 거죠. 프랑스 식민지 아시죠? 여기 남미에 있는 거. 여기 어디 들어가라까? 프랑스령 기아나. 여기 수리남 옆에 있잖아. 프랑스령 기아나. 여기서 보면은 수리남이랑 암겹치게, 수리남은 이제 바로 옆에서 시작하겠지. 쭉 긋는 거야. 200해리를 이제. 자, 아무튼 프랑스한테 이 수많은 EEZ 베타적 경제수역을 프랑스한테 제공해주는 수많은 프랑스의 해외 영토들 중에 어마무시하게 무려 17,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뉴칼레도니아다. 뉴칼레도니아. 졸라게 멉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프랑스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한다, 막 독립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 본국에서 군대도 보내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프랑스가 옛날부터 식민지 포기 안 하려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서라도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건가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사실은 이 식민지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원하면 독립을 시켜줬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좀 한참 지난 다음인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 옆에 마다가스카르 있죠. 여기서 이제 확대해 볼게요. 마다가스카르에서 확대하면은 여기에 코모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모로. 여기 섬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죠? 지금 아프리카랑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섬이 지금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전부 다 프랑스 거였어요. 근데 1975년에 주민투표 해가지고 독립합니다. 근데 여기 맨 밑에 마요트,
여기는 우리는 프랑스에 속하고 싶어 해서 여기는 남아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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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개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코모로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코모로라는 나라는 이 섬 세 개만입니다. 여기는 마요트는 프랑스령이에요. 따로. 프랑스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랑스도 독립을 시켜줬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뉴칼레도니아 어디 있어? 여기 위에 보면은 바누아트라는 나라 있죠? 바누아트 지금. 여기도 섬 여러 개인데 지금. 이게 바누아트 전체예요. 여기도 지금 원래 과거에 독립시켜줍니다. 여기는 좀 특이해. 1980년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공동 통치하다가 독립시켜줘요. 근데 지금 여 밑에 있는 뉴벨칼레도니라고도 부르는 뉴칼레도니아 아니면 누벨칼레도니, 여기는 프랑스가 죽어도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원주민이 살았겠죠? 자, 2019년 인구조사예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카낙족입니다. 41.2%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 유럽 출신이 24.1%. 그 외에 여기 소수 인종이나 뭐 기타 등등이 이제 대부분인데 나머지는 여기서 지금 이주노동자에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이주노동자에. 이거 지금 주목하셔야 돼요. 차차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뉴칼레도니아가 지금 인구가 2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자, 프랑스가 1853년부터 먹어요, 여기를. 근데 여기서 1864년에 니켈이 발견됩니다. 아, 니켈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무시한 양이 니켈이 발견됩니다. 어마무시한 양이. 니켈이 보통 뭐 했어요? 부식 방지하는 도금으로도 쓰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티타늄 합금에도 쓰이고요. 스테인레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예요. 지금 뉴칼레도니아가 전 세계 4위의 니켈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위예요. 면적은 지금 경상북도보다 살짝 작아요. 18,000제곱킬로미터. 근데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4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가 죽어도 지금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칼레도니아 상징 깃발이에요 이게. 그리고 옆에 프랑스 깃발도 같이 있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국회, 프랑스 의회에서 지금 뉴칼레도니아 투표하는 거 관련해서 법 바꾸려고 하면서 지금 이번 사태 막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뉴칼레도니아 가 독립하겠다고 난리친 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난리쳤어. 계속. 자, 처음에 1968년. 이 68년은요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이 막 일어날 때예요. 68혁명이라는 일도 있었고 이때도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980년대에도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90명이 사망해요. 그래서 1988년에 프랑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10년만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자. 일단 10년 휴전? 무슨 휴전협정 맺듯이 10년 휴전협정 같은 그런 감성으로 이제 요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니켈은 또 졸라게 캤겠죠 또. 그죠? 니켈 캘 시간 버는 거야 저거. 자, 1988년에 10년 후인 1998년에 다시 대화하자. 자, 98년이 됐어요. 98년이 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자치권을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20년만 또 개개보자. 20년만 또 개개보자. 자, 자치권이 뭐예요? 너네가 스스로 너네들 안에서 정치인도 뽑고 하고 싶은 대로 정치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우리 프랑스 정부에서 또 지원도 해줄 테니까 20년만 일단 지내보자 우리. 2018년이죠. 1998년에서 20년이면 2018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에. 그죠? 그리고 20년 후인 2018년부터 세 번의 독립투표를 하자. 그리고 이 독립투표 세 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독립 찬성이 많이 나오면 독립시켜주겠다. 이거를 98년에 쇼 붙인 거예요. 이 20년 동안 이제 뭐 좀 여론을 프랑스 정부에 좀 유리하게 바꾸려고도 노력을 했을 거고, 프랑스 정부는 여러 가지 했겠죠. 대박 쇼부를 친 거야 아무튼 간에. 근데 여기서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20년 동안 이주 존나게 시키면 어떡할 건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 의문 아닙니까? 20년 동안, 20년 뒤에 이제 2018년부터 주민투표한다 독립에 대해서. 그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을 졸라게 이주시키면 어떡할 거냐. 뭔 수싸움 아니야. 솔직히 지금 인구 지금도 28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1998년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98년도까지 주민등록이 뉴칼레도니아에 되어 있던 사람들까지만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독립투표에 이 사람들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도 쇼부 쳐가지고 이제 2018년부터 세 번의 독립투표를 하자. 그 세 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찬성이 높으면은 독립시켜주겠다예요. 그죠? 자, 그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일단. 2018년, 2020년 1차, 2차를 해요. 당연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찬성 43%, 찬성 47%,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점점 줄어, 반대가. 찬성이 점점 늘어. 아, 이제 이거 세 번째에는 진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조금만 더. 진짜 이 2020년 47대 53인데 조금만 더 세 번째 독립투표만 잘하면은 진짜 독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아닌데 원주민들 사이에서, 요 카낙족 사이에서 3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나 봐요. 근데 이 원주민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많이 사망하시고 나서 이 카낙족들이 어찌되었든 원주민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전통 방식이 있나 봐. 애도의식. 이게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장례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봐. 그래서 이 카낙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21년에 예정되어 있던 그 선거를 3차 독립투표를 미루자. 그리고 미루는 게 합리적이지.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고 카낙족들도 지금 애도의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자마자 프랑스 정부가 애도 기간이고 지랄이고 독립투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2021년 12월 세 번째 마지막 독립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고작 44%밖에 안 나와요. 카낙족들이 투표를 안 해, 거의. 애도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보면은 찬성 3.5%, 반대 96.5%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카낙족들이 투표 보이콧을 한 것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3차가 끝났다. 이제 뭐야? 너네는 독립 못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2018년부터 20년 후인 2018년부터 세 번의 독립투표에서 한 번이라도 찬성이 많이 나오면 독립시켜준다고 했다. 근데 너네는 세 번 연속으로 반대가 많았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 짓을 한 거야, 프랑스 정부.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은. 괜히 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뭐라고 했어요? 정치 참여에 대해서 98년까지 살던 사람만. 요거를 그 뉴칼레도니아 주민들하고 프랑스 정부가 쇼부쳤던 거잖아. 이거를 이제 불필요해졌으니 없애야 된다. 독립이 이제 끝났고 독립이 이제 끝났으니까 98년 이후 사람들도 이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거가 2023년 말에 법으로 프랑스 국회에서 개정이 됩니다. 저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 상원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는 원래는 하원 통과하면 상원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상원에서도 입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원에서 입법을 한 거, 법을 만든 건, 개정한 거는 빠꾸를 칩니다. 반대로 하원에서 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그럼 또 상원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빠꾸가 또 되나 보더라고요. 자, 상원에서 만든 게 하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원을 지금 통과했어, 이미. 마지막으로 상하원 합동의회의가 남았대요. 근데 이 상원과 하원의 합동의회의가 뭐냐면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뉴칼레도니아라는 국가의 그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거야, 헌법. 그래서 이 헌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상하원 합동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된다.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요. 통과될 것 같아요. 상원 통과했고 하원 통과했으면 끝난 거지 뭐. 이거 상원 합동회의라고 뭐 통과 안 되겠어요, 이거? 무난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지금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들인 카낙족들은 3차 독립투표 고작 44%밖에 투표를 안 하고 찬성은 3.5%밖에 안 나온 요거는 무효다, 이 입장이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5월 13일 2024년 5월 13일부터 유혈사태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월 16일에는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한 거고. 야, 강경 진압하더라고요, 진짜. 프랑스 경찰들이 공권력 있어가지고 막 개패듯이 패더라고, 진짜로 막. 자,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사망했고 일반 시민 8명이 사망합니다. 한 10명이 사망했더라고, 10명이. 5월 28일에 비상사태는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일단은 대화로 해결하자? 일단은 휴전인데 지금 프랑스가 지금 여기 뉴칼레도니아랑 대화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의회를 해산했어요. 의회를 해산했어, 이 양반이 최근에. 자, 최근에 유럽연합 선거에서 마크롱 정당이 대패를 하고 극우정당 국민연합이죠, 프랑스 국민연합이라는 극우정당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크롱이 6월 9일에 프랑스 국회를 해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더 뉴칼레도니아와 관련되어 있는 뭐 대화와 뭐 타협을 하자 앞으로 뭐 그러는데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솔직히 이랬어.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한다는 게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이게 프랑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저 국회 해산이 있기는 있는데 저걸 함부로 남용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역시 레볼루션의 국가이기 때문에 혁명의 국가라서 저걸 함부로 남용하는 게 개바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마크롱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회를 해산했냐면은 이번에 유럽 의회에서 자기들이 져가지고 해산한 거잖아요. 나는 이번에 마크롱 나는 이번에 이 프랑스 의회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프랑스 국회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해석하면 극우 정당이 저렇게 앞서고 나라 꼬라지 개판 나면 안 된다. 진짜 나는 이번에 이 극우 정당이 절대로 나댈 수 없게끔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투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로서 나는 이번에 국회를 해산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통하면 좋은 거고 안 통하면 개해바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극우정당이 너무 그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마크롱 정당한테 몰표를 줄 가능성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도박수를 둔 거야 지금 이번에 마크롱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마크롱이 이 짓을 해서 선거를 했어.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프랑스에서. 근데 만약에 마크롱 정당이 이번에도 개박살 나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마크롱은 발모 가지고 팔모 가지고 다 붙잡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랄 했는데 또 무슨 국회를 해산하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이번에 해산한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또 국회를 해산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엔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모르죠. 이번 프랑스 그 총선 재총선 이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동반 좋기 반기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노 김도우 호츠브 히스더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앤 이름없음 XX129XX 잘맨 갱다 탁성 시옥빈 최영인 정진 배부른다람쥐 진우파 마타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